어쿠스틱 올인원 프리미엄.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상품명 얘기하고 가자 이랬더니 진짜 정말 이렇게 건조하게 상품명만 얘기. 아니 뭐 올인원 어쿠스틱 프리미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시작하지 하면 하잖아요. 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가 하잖아. 왜 나한테 지금? 알겠습니다. 아유, 야 이게 명언 안 하니까 진짜 건조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맨날 뭘 하다가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더 그래.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충격의 올인원 어쿠스틱 페달보드 같이 보셨죠? 아, 어쿠스틱도 이 정도 사운드를 우리가 낼 수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었던 맞습니다. 네, 그런 보드였는데요. 거기에 최종 35% 할인가가 145만 원이었죠. 지금 저희 35% 할인가가 얼마냐면 265원짜리거든요. 이게 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LRBX 어쿠스틱 프리앰프 메뉴 DI가 562,500원에 할인가 45만원, 그리고 LRBX 어쿠스틱 프리앰프 세션 DI가 475,000원 권속바이 38만원 할인가. 네, 그리고 메리스 이펙터 폴림은 399,000원 할인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메리스 머큐리 7이 399,000원, 그리고 미션 엔지니어링의 VM 프로가 326,000원. 네, 볼륨 페달 중에 뭐 제일 좋은 볼륨 페달이라고 요새 쓰시죠. 그리고 트리오 플러스, 저희가 정말 재밌게 갖고 놀았던 트리오 플러스가 399,000원, 그리고 치우스 파워 서플라이 DC10이 289,000원, 네, 그리고 페달 트레인 클래식 JR 주니어 SC 페달 보드가 179,000원, 에비던스 오디오 이펙트 케이블이 172,000원, 공인 35만원, 총 포함 가격 412만 500원에 원래 가격에서 35% 할인 적용해서 267만 8325원에서 1000원 단위 절삭, 1000원 단위 절삭도 아니네. 28,000원 빼줬네. 우와. 네, 28,325원 빼서 265만원. 그러니까 만원 단위 자리를 5로 맞추고 싶은 거죠. 145, 265.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사면은 410만원에 두 개 같이 사시면 400만원 해드립니다. 해주겠지 뭐, 그것도 안 해주겠어. 상이다 그냥. 네, 사장님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400에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두 개 합쳐서 400을 육박하는, 네, 그 정도 가격에 265만원의 어쿠스틱 프리미엄 페달보드입니다. 여길 여러분 딱 보시면은 우와 하다가,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렇죠. 왜? 왜가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아니 왜? 왜? 프리앰프 아니 저 DI가 왜 두 개 썼어? 왜 두 개나 올라갔지? 네. 이거랑 이거를 맨날 따로 보는 거고, 이게 더 큰 게 필요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 더 작은 게 필요하면 이걸 쓰면 맞아요.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사운드 메이킹을 하고 그 사운드를 활용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또 한 번의 최종 톤 컨트롤을 하는 그런 편의성과 조작성과 확장성을 생각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38만 원을 추가로 그냥 의미 없이 소비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넣음으로써 꼭. 네. 넣음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그렇죠. 여기도 바디레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DI가 두 대나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맞출 수 있는 사운드 세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쓰고 싶다면 요 밑을 좀 내리고 여기다가 네, 넣을 수 있겠어요. 바디레저를 남은.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디레저가 DI 하나에다 바디레저 놓고 쓰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DI도 너무 비싼 거 말고 적당한 DI에 바디레저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정도 셋업이 되잖아요. 굳이 그럼 얘네 둘의 사실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라든가 네. 확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디레즈의 사운드는 노브 하나로 그 사운드를 낸다는 게 대단한 거지. 맞아요. 이 정도까지 사운드 만질 수 있으면은요, 사실 그 소리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소 사골 우리고 막 양지 우리고 이래가지고 국물 다 내놓고 전단에다가 다시 다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의미 없는 느낌. 이 전체적인 이 좋은 재료에 굳이 그러니까 그걸 그걸 써야 하나. 얘가 우리가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럴 때 거기다가 우리가 언제 야 사골 우리고 앉았냐 다시 다쳐라 라고 할 때 하는 거지. 다 우려놓고 다시 살 외쳐라는 맞아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 그대로 바디레즈가 조금 안 어울리는 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 판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겸상이 안 되죠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프 이제 이 한번 볼게요. 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루트를 이게 그러니까 기타에서 네, 여기서 볼륨 페달을 밟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LR백스의 베뉴디아이 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샌드 리턴이 나가요. 샌드를 돌려서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이 폴리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폴리문 딜레이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문에서 받은 것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리버브를 받아요. 그 다음에 리버브에서 들어간 것이 여기서 이제 샌드 리턴 단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공간계의 샌드 리턴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를 이미 여기서 그렇죠. 완수를 해놨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로 아웃풋, 여기 아웃풋이 여기 있잖아요. 아웃풋이 네 이쪽에 그 O 아웃풋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캐논잭 아웃풋. 네. 캐논잭 아웃풋을 아예 쓸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굳이 얘 네. 얘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일로 갈 거니까. 그다음에 이 아웃풋 자체를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오에 이미 이 DI 사운드와 이 리버브 딜레이가 다 먹은 사운드가 다 들어가요. 트리오로 들어가게 돼요. 트리오에서 트리오에 우리 아까 그 루프 스테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 앞에 사운드 세팅된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맞아요. 여기까지 된 거죠. 사실은 얘를 안 쓸 거면은 이걸 안 쓸 거면 여기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나가도 끝나도 네. 상관없어요. 나가서 그냥 끝나면 돼요. 끝나면 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 DI를 살펴보면 여기에 노브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퀄라이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과 노치와 튜너와 게인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LR백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이 세션 DI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EQ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컴프 EQ와 이 세츄레이트 이 두 개의 노브가 엄청 끝나요. 좋거든요. 뭐냐면은 마지막에 다 해놓고 최종 보정하는 기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판에서 이 두 개가 바디레즈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전체를 다 잡아주는 네, 바디레즈에서 어떤 바디 같은 느낌에서 이 컴프 EQ 이쪽으로 돌리면 UK 이쪽으로 돌리면 US 사운드라고 우리가 맞아요. 얘기했었던 것만큼 이거 하나로 사실 톤 메이킹이 끝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맞아요. 이 세츄레이트를 올리면은 그 진공관 이렇게 완전히 막 열받은 것처럼 그 따뜻하게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먹는 사운드 세츄레이트에서 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잡아놓고 여기서 딴 거 여기서 뭐 개인이랑 볼륨을 만질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없죠. 여기서 사실 다 여기서 만질 다 끝났어요. 수 있거든요. 끝났고. 여기서 다 끝나고 얘의 기능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최종 톤 메이커를 쓸 수 있으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임피던스의 문제가 없게. 자 설명 엄청나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죠? 그럼 각각의 이 이펙터의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예요. 우리 트리오 플러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네, 좀 시간 보겠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이 공간계를 뺀 상태에서 일단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공간계가 없는 상황에서 네, 얘네들 다 꺼놓고 여기서 이제 일단 밴드 사운드를 만들 때 밴드를 이렇게 이게 우리가 미리 녹음해 놓은 건데 어우 우렁차네요. 자, 꾹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벌벌벌벌 하고 있죠. 요 전멸을 할 때 코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상태에서 이제 루프를 돌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루퍼를 또 빨간색으로 전멸되는 상태에서 치시면 바로 시작돼요.
첫 시간에 이 셋업의 의미와 그렇죠. 그리고 트리오 플러스 복습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요거 두 개 봤으니까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를 네. 나머지를 보시면. 보고 그리고 기타와 이 셋업에 체인지하고 이렇게 네. 해서 보여드릴게요. 활용편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인원 어쿠스틱 프리미엄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정작 여러분들 소리는 지금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다음 시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보셔야 하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